이 옷이라는 게 양복 사기라는 게참 하다 보면은 힘듭니다. 남성 옷도 그렇고 여성 옷도 그렇고 패턴을 그려가지고 이것을 잘라가지고 봉제를 재단해가지고 봉제를까지 해서 완성까지 한다는 것은 손이 수만 번씩 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집에서 일반 사람들이 한다면은 전문가들이 아니고 패턴부터 그려가지고 이게 한다는 거 힘들어서 제가 그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입던 옷을 좀 오래된 옷들이 있잖아요. 이런 옷들은 안 입는 옷이니까 어차피 입어보고 수정할 때는 핀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키우고 해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잘라내는 겁니다. 뜯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대고 패턴을 떠서 이제 제가 그 앞부분에 일강에서 설명했듯이 다트를 잡은 쪽은 펴가지고 그대로 패턴이 뜬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떠내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를 붙이고 지금 보면은 이 몸판을 제가 시접하고 똑같이 잘라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몸판 저는 그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1cm로만 쭉 박을 거예요. 박을 건데 이 심지를 붙여야 되잖아요. 심지를. 낯이 들어가 있네요. 심지를 붙여야 되는데 심지를 놓고 일정하게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심지는 약간 크게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박을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잘라내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우라를 표시해놔야 되겠죠. 몸판을 놓고 자르려면 힘듭니다. 이것이 몸판을 놓고 자르려면 막 움직이니까요. 이 패턴을 놓고 잘라면 됩니다. 이게 지금 밑가시잖아요. 밑가시도 심지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가시 이렇게 제껴 놓고 패턴을 놓고 이거 시접 포함돼서 떠는 거기 때문에 밑가시도 여유를 줘서 그래갖고 심지를 붙여가지고 하면서 정확히 잘라주면 됩니다. 우선 한 장만 여기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밀지 말고요. 이게 붙였죠. 그럼 이걸 그대로 또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심지가 풀이 올라와가지고 아이러니가 붓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이거. 지금 초를 많이 칠했거든요. 그래갖고 때가 묻어있어요. 풀이 묻어있어요. 그럼 칼로 이렇게 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긁어주면 깨끗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바닥에다가 이렇게. 못쓸 칼이니까 버리고요. 초가 하다 보면 밖에가 묻어가지고 원단에가 묻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면은 초를 칠해놓으면 이게 이렇게 반질반질해집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지금 그래가지고 스팀을 많이 줘가지고 아까는 이 심지에서 풀이 묻어나오니까 이렇게 문질 수가 없었잖아요.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풀이 묻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꽉 붙일 수가 있거든요. 꽉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드라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거 떠버립니다. 풀이. 공장에서는 이 심지 붙이는 것을 전기 프레스라 그래요. 전기 프레스. 그래서 전기 프레스로 꽉 눌러놓고 열을 최고온으로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근데 양장점이나 가정에서 이렇게 할 때는 스팀으로 하면 안 마는데 약하잖아요. 꽉 붙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해보면은, 안 붙은 데는 뜹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남성들 옷 같으면은 이쪽에다 개싱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개싱을 붙여줘서 우그러지지 않고 쫙 펴져라고 입었을 때. 근데 이제 여성들 옷이기 때문에 한 겹만 해도 되는데요. 저는 좀 옷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두 겹으로 그것만 힘을 줘서 한번더 붙여줍니다. 심지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그대로 심지를 잘라냅니다. 제가 재단을 할 때에 이 시접을 정확하게 잘라놔서 따로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여러 장 같으면은 딱 그려서 박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한 장짜리인데 패턴에서 자를 때 정확하게만 잘라놓으면 잘라놓고 1cm로만 박아주면은 정확하게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두 장을 잘라서 심지를 지금 잘라냈습니다. 이것은 아웃포켓 달때게, 주머니 달때게 여기를 모르겠습니다. 1강을 해서 편집해서 올렸고요. 지금 2강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지금 시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다 작업하고 있는데 이 시다 작업이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다트랑 다 지금 벌려서 한 것을 심지를 일단 붙였습니다. 이렇게 심지를 붙였으니까 지금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보면은 여기에서 테이프 붙여줄 거고요. 1cm로 쭉 가서 패턴을 놓고 이 다트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앞에 시접은 1cm만 줬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잘랐어요. 근데 이제 원단이 좀 줄어들었네요. 원단이 싸구려다 보니까 1cm나 줄었습니다. 똑같이 잘랐는데. 이래서 원단을 한번 이렇게 스팀 딱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장이 줄었어요. 1cm나. 이거 보면 이렇게 1cm가 줄었지. 이렇게 1.5cm는 준것 같습니다. 그러면 폭은 어떤가 봐볼게요. 폭은 줄지 않고 기장만 줄었네요. 기장만 좀 키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다트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다트 해야 되겠죠. 여기 다트 표시해주고요. 이거 다트 잡을 거니까요. 여기는 지금 절개되어 있습니다. 절개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절개해서 박으면 되겠죠. 여기 표시해줘야 되겠죠. 여기 이제 낫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건데. 이렇게 낫지로 넣고. 여기는 지금 절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하고 여기하고 다트를 잡으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안마에 심지를 붙일 때는요 시접적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쪽으로도 많이 붙이거든요. 안쪽으로 붙이면 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접적으로. 이것을 암홀테이프라고 합니다. 이걸 암홀테이프. 쭉쭉 늘어나죠, 한쪽은. 이건 안 늘어나고요.
그러면은 이것은 타대 테이프 안 늘어나요. 근데 바이어스 테이프는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몰 테이프 칠 때는 항상 이안 늘어난 쪽이 밖으로 가게끔. 그래서 안 늘어난 쪽이 밖으로. 이렇게 암홀 쳤을 때안 늘어나잖아요. 이 안쪽에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애가 이렇게 꺾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꺾임선 안쪽으로. 그래서 애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애가 김새니까 이렇게 이 정도. 금정골에서 표시가 잘안 납니다. 낯을 넣어줘야 돼. 힘지가 반들반들한 쪽이 풀이 없는 쪽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럼 그대로 놓고요. 이렇게 놓고, 이건 적으니까. 그럼 이렇게 놓고. 이 심지 붙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칠 때게, 어깨를 칠 때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쳐낼 때게, 기본이 바위질 쳐내거든요. 근데 이제 평균적인 사람 했을 때 바위질 치지만은 어깨가 올라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깨가 처진 사람은 이걸 더 쳐내야 되겠죠, 이렇게. 이만큼 더. 이렇게 쳐내줘야 됩니다. 안 쳐내주면 여기서 남아버려요. 어깨가 높은 사람들은 반대로 올려줘야 되겠죠, 여기를. 이만큼. 그래야만 옷을 입었을 때 여기가 안 채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만들어 놓은 옷을 보면은 제가 이 편집을 하면서 옷을 만들어 놓은 옷이 여기를 쳐내고 안 쳐내고에 따라서 얼마만큼 뒤에가 양복을 입었을 때, 정장을 입었을 때목 뒤에가 채이는가 안 채이는가.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이 옷을 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잘못 합니다. 여기 어깨를 패드만큼 쳐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를 앞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1인치 4분의 1을 내리는데 그건 기본적인 사람을 것에 내리고요. 어깨가 많이 내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여기 안 채죠. 근데 어깨가 높은 사람 이렇게 채워놓으면 옷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가 이렇게 채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옷을 만들면서 그건 설명하겠고요. 그럼 이제 앞판, 뒷판은 끝났고요. 이제 소매, 앞판, 뒷판, 밑가시도 지금 밑에하고 위하고 맞췄거든요. 항상 착각 안할 것이 이렇게 거칠거칠한 데가 풀입니다. 풀, 풀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소매는 가봉할 거니까요. 우선 꺾어만 놓겠습니다. 꺾어 놓고 여기도 이제 박을 때게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지금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요. 일단 중가봉을 하려고 가봉을 한번 해보려고요. 기성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박았습니다. 다트도 앞에 다 붙였고요. MP선 잡아주고 어깨 박고 이렇게 쭉 박았어요. 뒷판까지 이렇게 쭉 박았습니다. 그래서 포켓은 학구주머니를 하려고 그랬는데 원단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냥 주머니를 아웃포켓으로 이렇게 달 겁니다. 이렇게 이쯤에서 이렇게 아웃포켓을 이쯤에서 이렇게 달아주려고요. 그래서 좀 적당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조금 키워줬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들린 듯한데요. 여기를 조금 좀 살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한 5mm 정도만. 그리고 이 가슴이 마네킹은 지금 여기 와서 있는데 보통 아주머니들은 이쪽에 있어요.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들리는 것만 잡아주고요. 주머니는 아웃포켓인데 조금 너무 위로 올라간 것 같죠. 그래서 주머니 위치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머니들인데 아가씨 때처럼 막 이렇게 날씬하게 24, 25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옷을 보면은요. 어깨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어깨를 보면은 어깨는 큰 편은 아니고요. 옷이 좀 넉넉하니 지금 하나밖에 안 입었지만은 비로도 하나밖에 안 입지만은 여기다 두꺼운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21년에는 옷이 프리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적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어느 정도 몸에 맞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옷은 제가 지금 집사람 지금 어깨가 좀 제껴지는데요. 제껴지면은 여기가 약간 들린 듯하죠. 그래서 앞판을 여기를 좀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앞판을 조금 내려오게끔 이렇게. 그러면은 0.5mm 정도만 5mm 정도만 풀어줄 거예요. 앞쪽으로 어깨선에서 이렇게 풀어줄 거고요. 그리고 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깃을 제가 내린다고 내렸는데도 좀 많이 올라간 편이죠. 이렇게 깃을 더 쳐버릴 거예요. 작업할 때는 깃을 이 정도 내려버릴 것입니다. 그래갖고 애를 다시 만들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뜯어가지고 다시 할때에 봉지하는 것까지 싹 찍어가지고 자세히 찍어서 올리도록 하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혼자서 카메라 찍고 봉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하다 보면 제가 잊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카메라를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르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찍히는 게 없어요. 편집하다 보면 굉장히 허전하거든요. 그러나 그거에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